30% 위에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절대로 내가 밥 해주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자동으로. 내가 밥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해가지고 잘 잡수어주면 엄청나게 좋아요, 내가. 여기 내 신랑감입니다. 여기 내 남편이. 내가 밥을 해드리니까 그걸 잡수는 것만 봐도 난 좋아. 난 배부른 게라. 같이 와 먹자, 이 가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신랑이. 신랑 고르는 법부터 알아야 돼. 이렇게 잘못 골랐다가는 정확하게 오늘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봉변도 당하고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요걸 알면 주위에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습죠 지금. 난 아니까. 주위에 사람 일어나는 거 보면 벌써 아는 겁니다. 그래갖고 싹 뜯어본 게 진짜네. 저거는 밑에 이거 뭔가 시키는 일이나 잘할 사람이 지금 이게 자기를 상전으로 대안 해준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대본 보여요 이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려면 나이가 든 사람을 만나십시오. 나이가 들고 자기 영역을 갖추어놓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이건 결혼입니다. 내보다 나이가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내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건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는 거죠. 이 부부가 되는 이런 걸 만나는 것이고, 그럼 나는 내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전문직.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구를 만나십시오.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친구? 대화가 되고 의논이 되는 동반자를 만나십시오. 이거는 동반자입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동반자라는 거죠. 동반자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틀리냐? 동반자는 서로를 위하면서 모지렘을 스스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 일에 도움되고 내가 당신 일에 도움될 수 있다 만나는 겁니다. 요거는 동반자지. 같은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위를 점하려 그러면 이때는 헤어지는 게 맞고, 정확하게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내보다 위를 점하려고 지금 내를 눌릴라 그런다. 빨리 이걸 정리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다시 합의하든지. 처음에 동반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면접을 보느냐? 내가 전문직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간섭을 해서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도움이 돼줄 수 있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뒷바라지도 좀 되고 도움을 줄수 있냐? 요걸 물어야 돼. 동반자를 만날 때는. 내가 이걸 해서 사회를 살아갈 거다 이 말이죠. 여기에 방해가 되면은 나는 안 된다 이거죠. 면접 볼때 여기 꼭 들어가야 돼. 나는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보기 좋은데 그걸 왜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느냐고. 그거 하는데 내가 뒤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다 돕겠다. 요래 되면 만나면 됩니다. 그걸 계약서에 써야 돼. 그럼 동반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도움이 돼요. 큰 힘이 되죠. 요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조를 하고 싶은 남편을 만난다. 요렇게 되면 30% 내보다 위를 점하고 있는 분, 사람을 거닐고 있는 사람, 사람을 많이 거닐고 있는 요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회사, 뭐 공,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를 좀 운용을 하는 분. 요는 분은 뭐가 필요하냐면 동반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필요하니까 내가 부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 이분이 일을 크게 하면 내가 전문직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크게 하시면 내 전문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요 이끌고 있는 이 남편이 이끌고 있는 데에 전문직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이 전문직은 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잘할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모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런 내가 조금 갖춘 사람들이 남편을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는 기업을 이끄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이좀 전문직이 요 사이가 아니고 뭔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내조를 할수 있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인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나중에 사모님이 되고 사모님 소리를 자꾸 이제 들어가 갖고 처음부터 듣잖아요. 결혼 딱한 번서 사모님 하거든요. 사모님 소리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니는 무게가 딱딱 쌓입니다. 아비라는 무게가. 저 백성들이 내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면요. 요 무게가 쌓이가지고, 압이 생겨요. 이렇게 한 10년 지났는데 사모님 소리만 계속 듣고 사모님 짓을 할수 있게끔 안 갖춰지잖아요. 그냥 이건 쫓겨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왜? 이 사람들이 사모님을 자꾸 불렀는데 네가 아주 지적으로 뭔가를 원하면 남편이 바람필 일이 생겨요. 옆으로 돈다 이 말이죠. 묘한 일이 벌어지거든 이게. 이때부터 집안은 희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만 돼. 남자가 하는 일에 내가 뒷받침이 될수 있게끔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작게는 3년, 많게는 10년.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승승장구합니다. 3년 잘 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남편이 잘 돼요. 왜? 내가 부인 자격을 갖춰가기 때문에 남편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가 있어요, 이게. 힘을 더 갖게 돼가 있고, 내가 7년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남편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크게 성장을 해요. 10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때 내가 10년 공부한 거와 이 사람이 많은 힘을 갖춘 거와 같이 운용을 하게 돼가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같이 사모님하고 이걸 크게 일어난 거를 운용을 하는 거죠.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요때부터 이제 내 공부한 걸 갖고 투입을 하는 거죠. 크게 일날 때까지는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회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몇년 동안 딱 지켜보면서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냐 못하냐 따라가지고 한몇년 동안 표류하다가 여자가 아무 일도 못하면 무너지죠. 회사는 이렇게 무너졌던 겁니다.